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리그 100호 골을 터뜨리며 EPL에 또 한 번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포를 단신으로 8년간 EPL에서 고군분투했던 손흥민 선수는 이제 여러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전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갈아치운 세계 신기록만 해도 4개나 되는 이렇게 기쁜 날, 토트넘의 라커룸에서 포착된 한 장면은 영국 전역을 깜짝 놀래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도하는 영국 기자조차 눈물을 글썽이며 격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모두를 눈물짓게 한 손흥민 선수의 라커룸 한 장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축구 역사에 또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전 세계 1위 리그인 영국에서 괴물들만 모아놨다는 EPL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리그 100호 골 50도움을 기록하며 눈에 부신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제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 덕분에 토트넘 역시 기분 좋은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쁘고 기쁜 날, 토트넘 선수들의 분위기가 예상과 사뭇 달라 영국 전역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시간 8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를 치렀는데요. 상대팀은 일본의 떠오르는 공격수 미토마가 소속된 팀이었기에 경기 시작 전 작은 한일전이라는 이름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토마는 손흥민 선수와 아직 비교 대상조차 안 됐던 듯 싶은데요. 보란듯이 100호골을 터뜨리며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와는 반대로 미토마는 손흥민 선수 앞에서 다소 기세가 꺾인 모습을 보이며 양팀 통틀어 6.0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일전 경쟁 심리와는 달리 경기 후 미토마는 손흥민 선수의 100호골을 축하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미토마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매체들은 오히려 그런 미토마 선수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며 한일전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영국 내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몇몇 일본 매체들은 일부러 손흥민 선수의 기사에 다른 동양인 선수 사진을 올리며 은근히 매기는 졸렬한 행동들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졸렬한 행동들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영국 커뮤니티 내에서 또 한 번 비웃음을 사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거나 말거나 EPL은 손흥민 선수를 위한 축배를 들며 완연한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터뜨리고 난 후 토트넘 동료 선수들과 감독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마냥 성심성의 껏 손흥민 선수를 축하해 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EPL 사무국을 포함해 여러 영국 축구 전문 매체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을 축하하는 게시글을 공식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한국어로 손흥민의 100호 골을 축하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했고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위선양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에 전반 10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었는데요. 그 골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리그 7호 골이자 통산 100번째 골이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골도 손흥민 선수다웠는데요. 모두가 아는 그 시그니처 슛이었습니다.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자신의 전매특허인 판타스틱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브라이튼의 골망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팀 동료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상대의 수비수를 앞에 두고 침착하게 드리블을 이어갔고 남들에게는 슈팅이 불가능한 위치이지만 오로지 손흥민 선수였기에 가능한 손흥민 존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지체 없이 손흥민 선수의 발을 떠난 공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문 오른쪽 상단에 꽂혔고 이를 막으려 상대팀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리그 데뷔 이후 8년 만에 1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 이로써 EPL 100호 골을 달성한 역대 34번째 선수가 됐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룬 감격적인 대기록이었습니다. 100골 중에는 잊을 수 없는 대기록도 여러 탄생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는가 하면 2019년 12월 벌리와 리그 경기에서는 79m 단독 드리블 돌파 이후 환상적인 골을 기록해 푸스카스상을 차지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선수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축하와 함성 소리로 가득해야 할 토트넘 라커룸은 웬일인지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였는데요.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희희낙낙하며 행복해할 것으로 예상했던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에게 감싸여 조용히 숨을 죽이고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장면이 포착돼 당황한 방송 관계자들은 소니, 이렇게 기쁜 날인데 왜 울고 있죠? 그동안 심적으로 너무 부담됐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기쁜 날은 맘껏 울어도 됩니다. 소니, 당신은 정말 멋져요. 라며 이내 손흥민 선수를 따스하게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백호골을 터트린 후 최근 별세한 외할아버지를 떠올렸기에 울컥했다는데요. 경기 직후 락커룸에서의 일을 언급한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는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다. 기쁜 건 매한가지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득점 순간 많은 감정이 교차했었다. 특히 최근 외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다. 면서 오늘 골은 할아버지께 바친다. 고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어보였습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토트넘 동료 선수들과 감독 역시 말없이 그를 안아줬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나 혼자라면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모든 아시아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시아 선수들이 EPL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며, 나 역시 어린 선수들을 돕는 일에 큰 책임감을 갖는다. 라며 희망까지 전했습니다. 끝으로 손흥민 선수는 많은 팬들이 항상 응원을 보내주신다. 남은 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다. 며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경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전 세계의 수많은 축구 팬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러닝 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